안녕하세요. 자동차 안쌤입니다. 제가 지금 자두밭에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저희들 농원은 8월 3일 날 자두 수확을 완료하고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제가 밭에 예초기로 제초 작업을 다 하고 진주에 갔다가 인천 송도에 갔다가 한 25일 만에 다시 군위에 와서 농원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는데 아, 또 풀이 제법 컸습니다. 풀을 베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오면서 군위구 농업기술센터 농기구 임대사업소에 가서 승용 예초기 임대를 신청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9월 17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전에 갈리기에 부착하는 예초기를 구입할지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밭에 한번, 이밭 말고 다른 밭에도 한번 둘러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자, 보십시오. 풀 보십시오. 이거를 애초기로 베니까 이 밭에 400평인데 요 밭에 이틀 걸렸습니다. 제가 애초기는 좀 서툴거든요. 그래서 애초기로 베는데 이틀 걸렸고, 요 말고 저 앞에 300평 되는 밭하고 또 200평 되는 밭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밭에는 3일 반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승용 예측기로 한번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갈리기 부착용을 구할 수 있으면은 갈리기에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일단은 고심 중입니다. 이 밭 말고 다른 밭에도 한번 둘러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밭은 그래도 그렇게 풀은 무성하지는 않습니다. 요 나무는 뭐 개멀구라 그럽니까? 아마 아이고 무성합니다. 저기는 그래 예측이로는 뭐 엄두가 안 나네요. 애초기로는 제가 시도를 못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이거는 뭐, 완전 삶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뭐, 여기는 무릎보다 더 높이 옵니다. 여기 지금. 여기는 무릎보다 더 높이 오고, 여기는 뭐, 허리춤까지 오겠네요. 이것들은. 아이고, 승용 예측이 와도 저쪽 너무 밭 모서리이기 때문에 저기는 또 작업하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불 보십시오. 지난번에 예측이로 하니까 너무 커가지고 예측이가 한 번에 안 돼가지고 상단부에 한번 치고 중간부에 한번 치고 하단부에 한번 치고 이런 식으로 세 번에 걸쳐서 쳤거든요. 아이고, 불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 밭에 지금 지금 제가 있는 요 밭에 지금 있는 요 부위가 과일이 좀 굵지가 않고 좀 잡니다. 그래서 요 주위에 지금 요 두 줄 지금 화면에 비치는 요 두 줄의 나무를 베어내고 요 자리에 하우스나 농막을 설치하려고 지금 제가 계속 농막을 보러 다니고 또는 하우스를 여기다 설치해서 여기서 작업장 겸 휴식 공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불 보십시오. 제 무릎 한번 보십시오. 제 무릎 위에까지 막 올라옵니다. 거의. 여우 경운기는 농약 전문 개운기입니다. 농약 살포 전용 개운기입니다.
그냥 계속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비가 제법 왔습니다. 물 흘러 내리고. 비가 제법 왔어요. 아이고, 이 밭은 큰데 왔습니다. 내 허리춤만큼 옵니다, 풀이. 아이고. 여기 오세요. 저희들 밭, 이웃의 밭을 한번 보십시오. 뭐, 제초제를 쳐가지고 이렇게 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초제는 치지 않습니다. 아이고, 엄청납니다. 비가 제법 많이 왔습니다. 보십시오. 강에 지금, 냇가에 지금 물 흘러 내려오는 거 보십시오. 어이구, 물소리도 제법 나고. 한참, 5월, 6, 7월 초까지는 이게 바닥을 드러내고, 물을 좀 강수 작업 해볼라 해도, 바닥을 드러내가 뭐, 풀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제법 많이 왔습니다. 보십시오. 5, 6월에 절실히 필요할 때는 비가 안 오더니만 수확을 다 하고 난 뒤에 지금 참 엄청나게 비가 왔네요. 풀이 보십시오. 제 차 뒷바퀴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큰지. 이 정도기 때문에 예측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밭에는 로얄 대석입니다. 앞에 제 지금 화면 앞에 비춰지는 이 나무들이 로얄 대성 나무입니다. 아이고, 뭐, 제 무릎보다 훨씬 높이까지 자랐습니다. 앞에 다른 집분 볼까요? 제초제를 쳐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에 표면상 위에는 뭐 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제초 작업이 급해서 왔는데 기계가 없습니다. 대추 한번 보십시오. 대추도 좀 열렸습니다. 아이고, 참 엄청납니다, 풀이. 오, 지난번에도 이보다 조금 짧았는데도 예초기가 이 풀은 감기더라고요. 보십시오. 이거 뭐, 어허. 요 나무들은 챔피언 자두나무입니다. 챔피언 자두나무. 아, 풀 막 굉장합니다. 아, 걱정이네요. 기계가 있어도 참 엄청 걱정입니다. 이 밭은 300평 밭인데, 300평 밭에 이 정도 풀인데, 뭐 예초기로 감당이 됩니까? 너무 키가 커가지고, 한 번에 안 돼가지고, 상단 함치고, 밑부분에 함치고,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아, 요 부분은 참 안타깝게도 너무 많이 열었는데 가지가 찢어졌습니다. 일단 풀을 좀 베고 가을 전정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바쁩니다. 가을 전정도 해야 되고 풀도 베야 되고 뭐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갈등이 생기네요, 지금. 가을 전정은 보십시오. 이게 도장지 위주로 할 겁니다. 도장지 위주로 가을 전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풀이 이 정도 되면은 제초제를 쳐서는 제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진짜 그 예초기나 제초 작업을 다 해놔놓고 그 위에 제초제를 뿌리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뿌려서는 잡초를 다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아, 보십시오. 아유, 이 밭은 한 200평 되는 밭인데, 아유, 참 대단합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 자두 농어를 한번 둘러봤는데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이상 자두고수 한샘이었습니다.